안녕하세요, 이민님입니다. 오늘은 시금치 나물을 할 거예요. 물을 이렇게 끓는 물에 시금치를 넣어주세요. 넣어주시고 소금을 넣으셔도 되고 색깔이 진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넣으셔도 되고 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어요. 이렇게 휙 한번 저어주시고 꺼내서 바로 씻어주시면 되세요. 너무 오래 두시면은 물러지거든요. 자, 잘 삶겨진 시금치는 찬물로 씻어서 물기 꼭 짜주시고요. 마늘 넣고요. 국간장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. 이거는 시금치 양에 따라서 하시면 되세요. 참기름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깨소금 넣으면 끝이에요. 너무 쉽죠? 나물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되고, 저 간장만 맛있어도 맛있어요. 진짜. 소금으로 간 하셔도 되는데, 저는 국간장으로 간 하거든요. 그렇게 하면 더 감칠맛 있고 맛있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대박. 진짜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세 숟가락 딱이네요. 이 정도 양은 세 숟가락 넣으면 되겠어요.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보세요. 너무 쉽죠? 진짜 맛있어요. 진짜. 이렇게 같이 한번 시금치 나물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